잔소리가 심한 거 이럴 거 같아서 그냥 내 미래를 줄 거 같아요. 가인이는, 가인이는 언니가 어떻게 할 거 같아요? 4번. 4번? 아, 혼낸다. 따끔하게. 정확하게 5번. 저게 첫째, 둘째, 셋째 성향이 다 다른데 첫째는 네. 이 잘못된 거를 고쳐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네. 엄마도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5번 할 것 같아요. 5번.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혼나는 모습도 그게 더 조금 즐겁잖아요. 나만 당할 순 없지 네. 이 생각이 있는데. 아마 조금 그런 즐겁잖아요 애들은 또.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을 선택했는데 가해는 어떨지. 자, 가해. 자, 핸드폰. 자, 가야 잘 읽어보세요. 엄마 몰래 학습지에 정답지를 베껴 쓰고 있는 동생 가윤이를 발견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 솔직하게. 나는. 저학년에는 됐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네네.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많이 어렵지 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많이 어렵지 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친절하게 많이 어렵지 하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이야.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준다. 이야. 맞다. 대단하군요.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란이라고 집에 없을 때잖아요. 가야.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나고 엄마한테도 이른다. 이야! 엄마의 속을 보고 있는 거. 엄마는 아는데 자기는 안 그런데. 가해가 엄마 머리 위에 있네. 그러네. 가해 손바닥에 제가 그렇죠. 이렇게 있었나. 가윤이 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니가? 언니랑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준다고 아, 몰라. 이번에는 저 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래. 아빠의 마음을 맞춰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의 마음을 맞춰봐. 한빈이가 도전합니다. 예, 예, 한빈이네. 어서오세요. 신현빈 씨.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 읽으세요. 부업방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아, 그렇죠. 과연 한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그 회식이라는 게 방송에서 뭔가 회식하라고 자금이 나왔을 때 돈이 나왔을 때 하는 회식이 있고 네. 우연찮게 하는 회식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회식이 있네. 자체적으로 가요. 그럼 그게 돈을 누가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1번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쓸게 하며 계산한다. 아하. 2번 혼자 내긴 부담스러우니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내자고 제안한다. 아하하. 3번 누군가 나설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는다. 버티고 앉아있는다. 4번 가장 어른인 MC 이현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5번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아, 제가 봤을 때 신영일 씨 성향은요 절대로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내가 솔직하고 자진해서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1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4번도 아닐 것 같아요. 4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나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후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2번 하면 3번. 2번 하면 3번. 2번. 아나운서니까. 네. 자, 아이들은 이제 우리 신영이 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신영이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영이 아저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왜냐면 돈을 많이 아낄 것 같아서. 어비야.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니분이 참 관상을 잘 봐요. 하긴 보네요. 자, 중요한 건 저런 상황에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 내가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경경왕에게 계산을 떠넘긴다. 한번 잘한 나중에 또 한번 사고 또 한번 사겠다. 제가 볼 때도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요. 유민아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3, 4, 5번인 것 같아요. 3, 4, 5번 아빠가? 3, 4, 5번? 이야, 버티고 앉아있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리를 떡버리고 남부분 다야 그게 근데 아이들도 주니어들도 민감하네요.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돈을 내는가에 그런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이나 봐요. 신경 쓰이나 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미동군 아빠가 내지 않으면은 아저씨가 내면 많이 먹고 아빠가 만약에 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먹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많이 먹어요? 응. 저는 이현규 아저씨.
아저씨가 될 때 많이 먹고 아빠가 살 때 더 먹는다고요? 이야. 아, 한 개만 먹을 거야, 아빠. 우야. 우야. 마미가 알뜰이다, 야. 자, 리온이는 엄마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리온이? 엄마가. 5개 하나 계산한다. 아니, 내가.